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검사 투신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음모론이 왜 양산되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장일순 선생의 나락 한알 속의 우주 함께 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전희경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탑, 청,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얼마 전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YTN 사장의 일생을 양지만 걸어온 사람이 선임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죽 써서 아무 개 주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난독증 환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해직 언론인이 정의인가? 그들에게 반드시 영광된 위상과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인가? 그들이 요직에 올라 입진보들의 주장만 대변하면 어찌한단 말인가? 이런 논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또 정확하게도 양지만 걸었던 사람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죽 써서 아무 개 주었다는 말을 해직 언론인이 헤게모니를 주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오독할 여지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직 언론인들 중에 이런 권력을 얻으려고 사측과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고 해직도 불사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게 해서 화병을 얻고 송사에 휘말리고도 보장할 수 없는 미래에 올인한 사람이 있었나요? 죽 써서 아무 개 주었다는 말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시절에 양지만 걸었던 사람들이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기득권 세력의 도움을 얻으며 촛불로 세운 새 정부에서도 양지를 걷는다면 그것이 정의일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난독증 환자들을 위해 개념 정의하겠습니다. 공정 언론을 위해 풍찬 노숙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준 촛불 시민들과 연대한 방송 민주화가 죽이고 이를 위해 싸운 것이 쑤는 것이며 촛불혁명의 민의와 무관한 이명박근 해바라기들이 아무 개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최남수 씨의 YTN 사장 임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투쟁을 지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구입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상당한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입장에서 좋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청와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란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즉 현 정부를 상대로 칼을 겨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이 홈쇼핑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검찰은 전병헌 수석의 전 비서관과 보좌진을 포함해 측근 3명을 체포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라고 밝히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상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장겸 사장은 오늘 임시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해임안에 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정치권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재직 시절 추명호 국정원 국장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100명의 환자에게 C형 간염을 감염시킨 병원을 세상에 알린 두 명의 공익 제보자가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밝혀내고 더 많은 환자의 감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은 삶을 담보로 해야 하는 걸까요?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 제보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 제보자들의 평범한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아, 상쾌한 아침을 위한 분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예.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뱅이.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미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2015년에 국회의원이었고 롯데홈쇼핑 제허가 관련한 뇌물을 보좌진이 받았고 이 돈을 본인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직 청와대 수석이다. 누굽니까? 뭐 전병헌 지금 정무수석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수사가 검찰에서 뭐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특수부에서 조사가 주변인들에 대해서 또 보좌진에 대해서 뭐 이뤄지기도 했었거든요. 오호. 그래서 결국 뭐 터질 게 터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수사 내용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기는 할 텐데 검찰이 전혀 혐의가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수사 결과는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김 프로가 소상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어째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렇고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이렇게 가이드라인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이 어쨌든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그리고 또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 뭐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달 19일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또 뭐 이렇게 지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탄탁치 않은 점들이 이렇게 뭐 한 개 두 개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예. 아, 이번 거는 조금 수사 내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김 프로를 그동안 쭉 상대해 왔던 사람으로서의 느낌은 전병헌 수석 위태롭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뭐 청와대에서 뭐 저기 판단을 하겠죠. 네, 적절한 시점에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 네. 뭐 청와대에서 수사하지 말아라 내지는 뭐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얘기했다간 또 난리가 날 테고요. 그리고 또 한참 적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걸 빌미로 막 자유한국당이 또 들고 일어나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정도 드러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면. 그냥 지나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아, 근데 우리 김 프로가 말이죠. 빠져나갈 여지를 두긴 했지만, 대체로 다 맞췄어요. 특히, 국정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국정원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 전원이 영장이 발부가 됐죠? 전부 다 발부가 됐고, 아마, 영장 실질심사 뭐 한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법원이 그냥 발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불행한 사건이 영장 심사를 앞두고 두 명이나 일주일 사이에 불행하게 지금 목숨을 끊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지간히 혐의가 조금 소명이 된다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겠나라고 법원에서는 오히려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만약에 풀어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긴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도 뭔가 조금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한 명 정도 혹시 기각이 되면 쓸데없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뭐 검찰이 워낙 예전하고는 달리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지간하면 청구하는 구속영장들이 특별한 뭐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다 발부되는 이런 분위기라서 이게 아무래도 수사가 내실 있게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뭐 증거 자료를 가지고 또 진술을 가지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가늠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창훈 검사의 안타까운 투신 이것이 영장 집행을 더욱더 부추긴 측면이 있군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변창훈 검사가 이제 투신한 것을 두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수사를 가혹하게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파견 가가지고 하라는 일 열심히 한 것뿐인데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조금 터져 나오는 것도 같고 예. 또 한쪽에서는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서글픈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이 무너질 만큼은 아니다.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고 억울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될 것인데 그냥 이렇게 뭐 비극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참 창피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조금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뒤숭숭한 것은 어쩔 수 없을 텐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것 쪽으로 뭔가 또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들의 갈등 뭐 이런 거를 부각시켜가지고 기사를 쓰는 언론들이 생겼거든요.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의중이 담긴 기사라고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수사 좀 망가졌으면 좋겠다. 수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들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이 반영이 된 기사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불행한 일인 게 맞고 뭔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껴서 그랬을 테지만 특히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고 그리고 전국의 검사가 2,000명밖에 없고 그 사람들한테 전국 경찰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법원에다 넘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예. 그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정말 잘 써야 하거든요. 근데 파견을 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지시가 부당하고 그것이 법률가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예. 결연하게 아 내가 검사 양심을 달고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예. 적어도 그런 소극적인 저항 내지는 그런 노력이라도 했었는가.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위법하게 부당하게 막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직을 내던진 사람도 있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저항을 했던 검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노력이나 내지는 그런 저항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는가? 근데 글쎄요. 제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창훈 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슬픈 일이죠. 남겨진 유족들한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아유, 그렇죠. 검사들한테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사의 정당성이 없게 뭔가 무리한 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언론이 해야 될 선호와 경중을 따지지 못한 기사라고 보고 특히나 더더욱 공안검사들과 특수검사들이 싸움이다. 공안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될 것을 특수검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국정원 수사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다. 내지는 뭐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으로 있는 사람이 전형적인 특수수사를 오래 한 사람인데 예. 그 자리에 공안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정말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특수통과 공안통의 이런 뭐 이런 걸 훑어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아 그냥 이 적폐청산 내지는 국정원 대선 개입 뭐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조금 안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도가 깔리지 않고는 이런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보면서는 굉장히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산발적으로 옴니버스식으로 자꾸 주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우병우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수사에 나선다. 이 소식도 아주 큰 파장을 낳고 있어요. 뭐 그렇죠. 이제 한번 검찰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미진했다. 그래서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원래는 고검은 인지수사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이런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인 것도 아마 반영이 됐을 거예요. 지금 60명이 넘게 적폐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검사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당 부분 지금 적폐청산 수사에 지금 투입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경찰에서 계속 올라오는 사건들을 또 놔둘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사건들은 처리하면서 60여 명이 또 특별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뭔가 수사 인력을 더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려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아마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도 고검에서 재기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 우병우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금 적폐청산이나 뭐 이런 수사를 하는 곳에서도 또 따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고검에서 내려진 사건은 예전에 한번 수사가 진행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라라는 거고 새로운 혐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법원에 출석하면서 야 똑같은 거 물어보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씩 웃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검찰 수사가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웃으면서 혹은 뭐 기자들을 째려보면서 여유를 부리거나 호기를 부릴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프로의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렇게 거의 반확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짚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막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요. 조만간 우병우 선생도 예전같이 그렇게 호기를 부리는 건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가 작년하고도 한 5개월 전만 해도 우병우 이름 꺼내는 것도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우향우 이랬던 그렇죠. 그런 우리 아니었습니까? 야, 네, 참. 여튼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 우병우 이야기까지 했고. 그, 저기, 서울중앙지검 일손이 모자라 고검까지 투입됐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군요. 아, 꼭 그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한번 했던 사건이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온 거라서, 그거는 뭐 수사가 모자라서, 소위 뭐 인력이 모자라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그냥 풀 가동한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근데 그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검찰 스스로 우병우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서울 고검에 우병우 라인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면 뭐 우병우 라인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주요 보직에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향력 하에서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입김을 조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새 정부 들어가지고 아예 새로 판판이 그냥 인사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예전 같은 뭐 검은 거를 하얀 걸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하면 그대로 쫙쫙 진행되고 뭐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아. 그리고 고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굉장히 바쁘게 하는 이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고검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고등법원에 대응해서 있는 검찰청이다 보니까 이제 항소심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진행하는 이런 곳이어서 적극적으로 막 수사를 없는 걸 찾아가지고 하는 이런 부서는 아닌데 어쨌든 한번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도 지난번 판단이 좀 미진한 것 같으니까 다시 좀 살펴봐라 하고 수사를 하는 거여서 만약에 고검에서 지난번에 검찰 특별수사팀이 못 찾아냈던 것을 새로 만약에 찾아낸다 그러면 그 담당 검사한테는 굉장한 또 훈장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얘기하죠. 아직 본론이 안 나왔어. 17분이 지나도록 딴 얘기만 하다가 오늘의 본론 얘기해 주시죠. 네, 아니, 오늘 본론은 아까 이제 뭐 언뜻 말씀을 드렸고 예. 검찰 내부에서는 두 가지 기류가 있거든요. 예. 변창훈 검사 투신 사건 때문에 빈소에서는 막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문상을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사람들도 있고 은근히 언론들을 부추기면서 문제가 있다, 수사를 너무 막 나가면서 한다라고 이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예. 그런 기류가 이제 한부류 있고 그래도 되게 창피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사 자체는 뭐 정당성은 그냥 인정받을 테니까 계속 나가야 될 거다라는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 있는데 예. 국민적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역풍이 불거나 이것 때문에 수사를 그만해야 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품격 있게 품위 있게 검찰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애도를 표하면서 지킬 거는 지키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것을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지청장인가요? 어떤 사람이 너희들이 죽였다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지청장은 정말 뭐 순간 욱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머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추모정서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그 의도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오바죠? 아, 그럼요. 부적절했고요. 문상장소에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모두가 다 침울해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굉장한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정원으로 파견 간 사람이 친정의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상황에 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고 창피하고 불행한 일인데 거기서 또 뭐 너네가 죽였느니 내가 했느니 뭐 이걸 가지고 워낙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그랬기는 했겠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이고요. 예.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뭐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침통하게 보고 있을 텐데 그거에 있어서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오바예요. 개오바. 그런 개오바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참 아, 유족들이야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 지청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게다가 또 자신의 최고 상관인 검찰총장한테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뭐 어쨌든 부적절한 일이니까 술 깨고 나서 생각을 다시 하시겠죠. 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니 술 깨자마자 일어나서 포털 봤겠지 댓글란에 내가 영웅이 돼 있을까 아니면 개새끼로 돼 있을까 들여다 봤겠지. 아니면 실명이 나왔을까 하고 자기 이름을 계속 쳐보거나 뭐 그랬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김 프로는 그 지청장이 누군지 압니까? 저는 뭐 한 달이 건너서 뭐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뭐 하여튼, 예, 부적절한 거는 확실합니다. 그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까? 유명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개 오반을 떨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그렇지만 뭐 검찰 수사의 강도나 속도, 변함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 확보된 자료가 워낙에 많고요. 해야 될 수사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도 해야 될 수사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물론 완급 조절은 있을 수 있고요. 뭐 불행한 일을 연달아서 두 번이나 지금 일주일 상간에 겪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쭉쭉 치고 나가가지고 하는 것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수사가 멈춘다거나 아니면 수사가 뭐 다섯 개 할 수사를 세 개를 줄인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동요해가지고 역풍이 불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도의 기간을 갖고 다시 진행을 쭉쭉 해 나가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그널이 법원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영장 기각 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향후 수사는 그냥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진행이 되기를 좀 바랄 뿐이죠. 네, 우리 정우택이가 말이죠. 얼마나 더 죽여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야, 참 뚫린 입으로 그런 개소리가 나올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서 뭐 애도나 예의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활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수사를 한번 멈춰보자라는 심사인 거니까 정말 서글픈 일이죠. 저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국민을 대의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서글픈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주 옴니버스식으로 하는데 그 김재철 씨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그렇죠. 출석하시면서부터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어떻게 뭐 공영방송을 뭐 청와대가 자지우지 하겠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수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검찰에 가서 법원에 가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는 아마 다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바깥에서는 뭔가 이렇게 쇼잉을 하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부인한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은 아마 하고 있을 거라서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본인이 직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큰 틀에서 무리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밥줄을 끊고 불이익을 주고 막 했던 전횡을 휘둘렀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 이렇게 눈치고 지나가기에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텐데, 큰 무리 없이 발부가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재철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MBC 독립성 못 지키면은 사원들이 나를 한강에 매달아라. 저는 구속시키지 말고요, MBC 사원들에게 그 신병을 넘겨서 한강에 매달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약속대로. 그러면 자살방조죄가 되니까. 아. 그 애꿎은 분들이 또 한번 법정에 서야 되니까. 네. 아, 하여튼 뭐. 그냥 고의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나. 네, 고의, 생각을 합니다. 고의 국립호텔로 이 숙박왕이니까. 네, 예, 예, 예. 서울구치소로. 요즘엔 저기도 좀 깨끗해졌다는데. 네, 하여튼 좀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자, 그나저나 김장겸 씨의 운명이 오늘 결정되네요. 뭐 그렇죠. 뭐 이것도 무리 없이 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MBC는 어쨌든 김재철 전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뭐 상복 퍼포먼스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뭐 몽니를 부리고는 있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않나 싶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KBS가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양쪽 공영방송에서 지금 파업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월급 없이 그냥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소식이 조금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일터에 돌아가서 제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세 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분의 1위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아,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 플러스 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429조 원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의 신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를 선물해드립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용마 기자가 한국사의 구석구석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리고 있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 빌리지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답자 철학하는 여자님, 더 이상 자살당하지 않으려면 이명박과 우병우 정윤 회를 구속해야 한다. 박창길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쉽지 않겠지만 적폐청산을 끝까지 밀어붙여주세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어제 끝말잇기 시작 글자 턴업의 업이었는데요. 당첨자 마일드마인드님, 끝말잇기는 엎치락 뒤치락.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정치 행태가 엎치락 뒤치락하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란부가 오셨어요. 네. 어휴, 뭐 재림주가 오신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트럼프건 누구건 미국 하면은 껌뻑 죽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 사실은 트럼프가 좀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한 4시 반쯤 하는데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발언을 하면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딱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안 나와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분석은 있다면은 내일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이완배 기자님의 그 통찰에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아베 신조가 그야말로 어제 트럼프의 항문을 이렇게 그루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루밍을.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그 아베를 호구로 알고. 그렇죠. 바로 무기를 팔겠다고 하죠. 네. 아, 그렇게 하대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일본은 저는 국제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그루밍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뭐 무기도 더 사주고 하면서 군사권에 대한 허락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싶어 한다는 게 저희 이제 뭐 외교부 출입기자의 이야기니까요. 아하. 예,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꼭 마음속으로 바라는 건 호구 잡히면 위험합니다. 네. 호구 잡히면 계속 우리한테 뭐 팔려고 할 족속이니까요. 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정상에 따라. 하여간 뭐 트럼프가 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된다. 이게 약을 쳐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점은 참 여러모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과하고 관계도 지금 잘 풀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저는 트럼프가 방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반대할 국민들은 반대하고요. 예. 더 큰 목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자로서 대통령은 그 국민들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토라진다기보다는 긴장하죠. 그렇죠.
하나의 카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게는요. 우리를 네. 호구로 여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만요. 답답합니다. 진짜 그거는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재밌는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음모론이라는 게 왜 양산되는지 그리고 음모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음모론이라는 좀 생뚱맞은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 그 고민이 있을 때 학자분들의 의견과 지식을 배우고 싶을 때 이제 꼭 들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태인 선생님 페이스북을 제일 먼저 찾고요. 그다음에 영산대학교의 한성환 교수님 블로그도 제가 늘 찾아보는 곳이고요. 또 한국의 몇 안 되는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인 그 소장파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김공혜 교수님, 주진영 대표님, 네. 그리고 버두대학교 김재수 교수님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 분들 중에서 제가 김공혜 교수님만 한번 면식이 있고 나머지 네 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아, 김공혜 교수님입니까? 네, 네, 네. 아, 그게 참 훌륭한 분이 성함은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방금 또 어떤 재수님을 네, 김재수 교수님. 예, 네.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의 글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김공혜 교수님을 제외하고는요. 그냥 제 마음속에서 다 가상의 스승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최근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김재수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지금 벌이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여러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제학 분석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 오늘은 그 글을 바탕으로 음모론과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김용민 PD님께서 조금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음모론 하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단어가 낙곰수죠. 그래서 아, 낙곰수라니요? 저 김어준이죠. 예, 그러면 아, 김용민 PD님을 제외한 낙곰수의 김어준 총수님이시죠. 김어준이죠, 당연. 네. 예. 뭐 개표부정부터 아주 다양한 의혹이 제가 원고에는 낙곰수라고 썼는데 김어준 총수로 바꿔 읽겠습니다. 예. 김어준 총수님으로부터 제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세간의 관심사는 낙곰수의 음모론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런 쪽에 많이 모아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도 저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곰수가 음모론을 너무 증거 없이 함부로 제기를 해서 그 음모론이 틀렸을 때 진보 진영이 감당해야 되는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라는 반론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못 아유,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좀 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요즘 보면 제기하셨던 여러 의혹들이 대부분이 적중했다는 거죠. 뭐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예. 저는 낙곰수에서 제기한 음모론이 몇 개고 그중에 몇 개가 적중했는지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몇몇 분들이 저한테 낙곰수가 제기했던 음모론이 맞아요? 틀려요? 기자님은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이렇게 의견을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딱 어떤 스탠스냐면 그게 맞으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안 맞으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개판이 아니라는 거니까 다행인 거죠. 딱 저는 요 정도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 때 방송에서 김용민 PD님께서 저한테 투표를 어떻게 하셨느냐? 사전 투표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그때 사전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아, 사전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영민 PD님께서 아, 이 기자님도 박근혜 정부의 개표를 못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정확한 심정은 이겁니다. 딱히 사전 투표를 한 건 부정 개표를 100% 확신해서는 아니었어요. 다만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을 누군가가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만에 하나 조심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속으로 아유 쟤들이 저러고도 남을 놈이지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없지만 조심을 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요. 예. 경제학 게임이론에 보면 공통지식, 영어로는 common knowledge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아, 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하고 김용민 PD님 사이에서 매일마다 벌어지는 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래 김재수 교수님께서는 페북글에 사모님하고 결혼기념일 약속 잡는 일을 예화로 드셨던데 이제 우리는 우리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경제의 속사를 녹음하기 위해서 매일 몇 시에 녹음할 건가를 서로 확인을 합니다. 김용민 PD님께서 오늘은 몇 시가 어떨까요? 하실 때도 있고
제가 먼저 PD님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몇 시 이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을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정해지는 약속은 사실 상당히 허술하고 위험하죠. 예를 들면 SBS 러브 FM에서 방송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반드시 새벽 6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지켜지는 시청자와의 약속이죠. 근데 경제의 속살 녹음 시간은 요즘은 보통 한 오후 5시 전후로 보통 녹음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고정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차 상황에 따라서 녹음 시간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 어느 날, 그날 녹음이 이제 예정이 5시였다고 해보죠. 제가 갑자기 취재를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뭐 사실은 술을 마시러 나갈 일이 생긴 거겠죠. 그런데 아, 취재하면서 음주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문자로 김용민 PD님, 오늘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5시에 못 합니다. 밤 10시에 하시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요 상태에서 5시 약속을 태연히 깨고 볼 일을 보러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완배 선배는 그러실 자격이 있으시고 평생 까방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아, 녹음 안 한다는 말만 안 하면 됩니다. 네, 예.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정말로요. 네. 예, 예. 예. 너무 감사한 것과 별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저는 약속 시간을 바꾸자고 문자를 보냈지만요. 상대가 아직 답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면 약속 변경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술 마시러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김용민 PD님 입장에서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은 겁니다. 이때 김용민 PD님께서는 아, 녹음 시간이 밤 10시로 옮겨졌으니까 나는 5시에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될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 PD님이 완배의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 완배가 모르거든요. 확인을 안 해주셨으니까요. 전화를 안 받았으니까요. 예. 그러므로 김용민 PD님은 아, 이완배가 지금 내가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약속이 변경됐는지 아직 모르고 있겠구나 이러면서 당연히 망설이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망설임을 없애기 위해서 김용민 PD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요. 예예. 약속 시간 변경 문자 받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네. 자, 이제는 약속 시간이 변경됐을까요? 아, 그것도 예, 안타깝게도 아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 PD님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완배가 아직 답을 안 했어요. 이러면 김 PD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저 자식이 지금 문자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약속이 변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런 의심이 들죠. 또 망설이게 됩니다. 이때 다시 완배 입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자, 김 PD님이 보낸 문자, 약속 시간 변경 문자 받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를 드디어 받습니다. 이러면 이제 약속이 변경됐느냐? 아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 PD님이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줘야 변경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김 PD님 문자 받았어요. 변경 이제 확인하시죠 라고 말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김 PD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러면 아직도 약속 변경이 안 된 겁니다. 왜냐? 김 PD님이 여전히 약속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김 PD님께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또 어떤 의심이 드냐면 아, 김용민 PD님이 약속 변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약속을 변경했나 안 했나 내가 지금 나가서 술 먹기가 까리해지네 하고 저도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좀 웃기죠. 이게 바로 경제학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공통지식 혹은 공유지식 혹은 영어로 common knowledge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걸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김재석 교수님께서 직접 페북에 쓰신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셨냐면요. 1. 오늘이 결혼기념일인 것을 깨달은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아내는 받지 않았다.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메시지를 남겨뒀다. 나는 식당으로 가야 할까? 아내가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망설인다. 2. 아내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내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 배터리가 떨어져서 나는 아내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아내는 식당으로 가야 할까? 아내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아내가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고 따라서 아내는 내가 망설인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3. 배터리 충전이 다 돼서 나는 다행히 약속 시간 이전에 아내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내에게 곧바로 전화를 했다. 아내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내가 또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식당으로 가야 할까?
아내는 내가 메시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내는 여전히 내가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아내도 망설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아내가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식당에서 만나자는 나의 최초 메시지를 아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으로 향하지 못하다니. 앞에서 소개한 저와 아내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게임 이론 수업의 첫 시간에 소개됩니다. 경제학적 분석의 근간에는 공통지식, 커먼 날리지라 불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할 때 이는 나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당신이 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는데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공통지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촘촘하게 꼬리에 꼬리를 잇는 상호 인정의 과정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아주 작은 의심이 들어서면 공통지식에 기반한 합리적 분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예. 우리가요, 하나의 사회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사실로 받아들일 때는요, 조금 전에 공통지식 과정, 약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봤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촘촘한 신뢰관계가 끝없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 바꿀 때에도 이 끝없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 약속이 바뀌었다는 걸 내가 알고, 당신도 알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이게 끝없이 알고 있어야 사소한 약속 하나도 바뀔 수 있는 거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긴 과정에서 딱 한 곳에서만 의심이 들어도 김용민 PD님과 저의 약속 변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의심 하나가 세상에 가장 기초적으로 존재해야 할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검수의 음모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는 낙검수가 음모론을 12개를 뒤집는데 그중 6개가 맞아서 50%의 적중률을 보였다 이런 식의 분석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저는 모든 제기되는 음모론이 다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음모론이 제기되면 그걸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가급적 조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명박근혜 시절에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이 공통지식에 기반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상식과 합의가 그냥 9년 동안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은 국민을 사찰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그래야 하는 지당한 이야기죠.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것도 너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런데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은, 최소한 저는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9년 동안 국가를 운영을 해왔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낙검수가 많은 일을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의심했을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증거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그 의심에 동의를 했을까요? 이유는 정부가 공통지식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의심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낙검수가 제기한 음모론이 몇 개 맞았다,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히 국민들이 신뢰해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이 제기가 됐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팩트를 수집해야 할 국정원이 팩트를 조작을 했어요. 이게 밝혀지는 순간에 국가를 지탱해야 될 신뢰의 공통지식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겁니다. 김재수 교수님 글에 나와 있듯이 어느 단계에서 아주 작은 의심이 들어서면 공통지식에 기반한 합리적 분석은 무너지는 건데 이명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작은 의심을 만든 게 아니고 엄청난 의심 두송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의심이 지금 또 하나둘씩 사실로 입증이 되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쳐도요, 그래서 이제 정치사찰, 국정개입도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쳐도요, 만약에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요, 우리는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음모론과 의심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저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다시 집권한다면 그 의심을 도저히 못 거둘 겁니다. 신뢰라는 건 조금 전에 공통지식에서 살펴봤듯이 아주 촘촘한 정보 교환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섬세하게 서로가 인정을 해야 완성되는 건데 약속 변경 하나도 그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살펴보면 엄청나게 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근혜 9년 집권기는 이 공통지식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심어놓죠.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재수 선생님이 글을 마무리하시는 대목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경제학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은 의심이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의심의 무서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분석이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의심입니다. 국정원은 논두렁식의 같은 정치 개입과 선거철 여론 조작으로 정책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렸습니다. 비밀 정보를 다뤄야 하는 곳이 사실관계를 의심토록 만드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국정원의 농단을 다른 정치 스캔들과 동급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초적인 정보의 타당성을 의심해야 하면 합리적 사유가 설당을 잃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우리가 국정원의 여러 조작들이 지금 밝혀지는데 이걸 진짜 제대로 응징해야 하는 이유를 김재수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뭐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범죄는요. 다른 정치 스캔들하고 절대로 동급으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 신뢰 체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복원하는데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들어요. 그러니까 낙곰수가 제기한 음모론이 남긴 교훈은 적중률이 얼마고 이게 아닙니다. 음모론 중에 실제로 대부분이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그중에 단 하나만 맞았더라도요. 아니 다 틀렸더라도요.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본질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와 정부가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놨다는 데 있습니다. 예. 국민이 국가를 못 믿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통지식의 기반을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의심토록 만드는 일을 해온 국정원의 농단을 다른 정치 스캔들과 동급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김재수 교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정보를 다루는 자들이 국민과 사회를 의심의 도가니로 만든 죄, 이 죄는 진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사회의 기초적인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요. 이 문제에 제대로 된 단제가 꼭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커먼 날리지, 공통지식이라는 경제학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음모론.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어느 순간 합리적인 의심을 다 음모론으로 모는 아주 그 파쇼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여기에 뭐 조선일보가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도 조금 서운하셨어요. 아니, 가짠죠. 웬만해야지. 이게 뭐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 주장이 그래서 이제 법정 가서 법정도 그것도 이명박근혜 때 법정 아닙니까? 또 네, 그렇죠. 수사기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근거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아니, 그거 거봐라 이러면서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는 합리적 의심 제기 하지 말라 이런. 그렇죠. 그런 제약이 오죠. 그런데 사실은 의심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것이 정상이었으니까요, 그때는요. 지금 네. 돌이켜보면은 국정원의 이런 대선 정치 개입을 보면 18대 대선은 명실상부한 부정선거였는데도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음모론에 빠졌냐는 이런 입장이고요. 저는 여전히 그 18대 대선, 박근혜 씨가 당선됐던 그 18대 대선에 개표 부정 문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네. 진작에 아예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것도 다 장악당한 그런 수사기관 사법부의 결론을 그냥 그거는 믿어.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 예. 아, 참. 그래서 지난 세월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마저 다 묵살해버렸던 일부의 음모론적 단정. 참 유감이 많고요. 저는 어떤 음모론이든 다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게 이명박근혜 시대였다면요. 신뢰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다면 의심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입닥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아,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내 사랑을.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양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팩트!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8대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강동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정희 씨가 만든 중앙정보부의 후신 국가정보원이 그의 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당시 강동원 의원은 18대 대선 당시 일부 개표구에서 개표 시기가 16시 43분에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투표가 마감되는 18시 이전에 개표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고 지난 보수 정부의 헌법 유린 행위들이 드러나자 일각에선 18대 대선에 대한 선거 무효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 이고은 팩트체커는 YTN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실제로 시민 2천여 명은 18대 대선이 치러지고 보름 후인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송은 피고 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신청으로 재판기일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단 한 차례도 재판을 열지 않아 비판받던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인 지난 4월 돌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건을 종결한 것이죠. 이에 원고 측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재심을 청구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고은 팩트체커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된다면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죠. 만약 제18대 대선이 선거 무효로 판단된다면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 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옅은 황사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 18도, 부산 22도로 예상되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리산 향기를 담은 책. 네, 오늘도 실상사에서 날아온 책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책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이야기 모음집 나락 한알 속의 우주입니다. 아, 장일순 선생님, 무의당 선생님. 원주에서 생을 마치셨고 참 많은 족적을 남긴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살림이라는 도농 직거래 조직을 창립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예. 운동가면서 철학가, 사상가. 네, 생명운동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인류 문명이 파괴한 삼터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고 있는 강연 모음집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한살림이라는 도농 직거래 장터가 있잖아요. 예. 그 모임을 만드시면서도 사상적 배경에는 동서 고전을 아우르면서, 그러니까 성경부터 노자 그리고 장자 불경까지 그리고 동학사상까지 아우르면서 이 문명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장일순 선생님 소개해 주셨는데, 자,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모든 책이 다 궁금하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예, 장일순 선생은 평소에 글을 쓰지 않으셨다 그래요. 아, 이 사실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자기 손으로 글을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성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른바 4대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글을 쓴 사람이 없죠. 부처님도 그렇군요. 예. 네, 다 제자들이 말씀을 모은 것이거나 나중에 다시 재편집한 것들이죠. 예. 이현주 목사의 전언에 따르면, 예,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언어가 자신의 생각을 훼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주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도 본인이 쓰신 게 아니겠군요. 네. 강연을 녹취해서 아, 풀어서 만든 겁니다. 예. 맨 앞에 삶의 도량에서라는 짤막한 글 하나를 빼고는 강연들과 대담으로
엮여 있습니다. 예. 무의당 선생에 관한 일화는 뭐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김종철 선생이 전하는 일화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주에서 사셨잖아요. 예. 네, 어느 날 그 원주역에서 어떤 할머니가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 아들의 등록금을 어렵게 어렵게 마련해서 집으로 오다가 돈을 도둑맞은 거지요. 할머니가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장인순 선생을 찾아간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호소를 했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장 선생님도 뭐 가난하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원주역에 가서 무작정 며칠이고 앉아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뭐 이게 장 선생 알아본 분들이 어찌 된 일이냐고 사연을 묻고 했겠죠. 그러니까 역 주변에 소문이 쫙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째 되는 날 소매치기가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돈을 다 내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돈을 할머니께 돌려주고는 그 장선생은 원주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 소매치기를 다시 찾았대요. 그리고서는 근처 식당으로 가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매치기에 내가 자네 영업을 방해했지 용서해 주게. 네,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그릇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먹물들은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네, 몸소 실천하면서 정말 아픈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곁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했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한살님을 만들면서는 돈이 없으니까, 서화전, 그러니까 무의당 선생이 글씨를 아주 잘 쓰시고요. 난도 잘 치십니다. 이 서화전을 열어서 돈을 마련하고는 했다는데, 그 장 선생이 쓰신 서화들이 좋은 게 아주 많이 있는데 멋진 게 내가 오늘 김 PD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 아 예 예. 무의단 선생이 쓰신 글귀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인파출명 접합파비. 뭔 말인지 어렵죠. 은어 같은데요. 이런 거 따라 읽으셔야 되는데. 인파출명 하면은 인파출명. 네, 이 파자가 좀 어려운 글자인데 마음심변의 흰백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뜻인데요.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돼지는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한다. 돼지가요? 우리 김피들 돼지 엄마라고들 하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돼지가 살이 찌면은 금방 잡혀갈 상황에 처했다는 거잖아요. 아, 예.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돼지의 비유를 들어서 사람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유명해지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얼마든지 삶의 진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세속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데 매달리다 보면은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잃을 수 있다는 뭐 경고의 말씀 같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아이, 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고기 많이 드시고. 예, 예. 그, 실상사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교육운동도 있고 인드라마 운동도 있고 그런데요.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거죠. 예. 이를테면은 풀 하나에서 꽃 하나에서 벌레 한 마리까지 다 이 세상이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것인데. 예. 우리 무의당 선생도 그런 사상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맨 앞에 삶의 도량에서 라는 글이 있는데 직접 쓰신 유일한 글입니다. 예. 글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끔 한밤에 풀숲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에 크게 놀라는 적이 있습니다. 만상이 고요한 밤에 그 작은 미물이 자기의 거짓없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들을 때 평상시의 생활을 즉각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면 내 일상의 생활은 생활이 아니고 경쟁과 투쟁을 도구로 하는 삶의 허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의 작은 벌레가 엄숙하게 가르쳐줄 때 그 벌레는 나의 거룩한 스승이요 참 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은 저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벌레 한 마리의 그 울음소리 또는 노래소리에서도 삶의 신비를 깨닫고요.
벌레를 스승으로 삼아서 나를 성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분의 마음의 결이 어떨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술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서 벌레 소리 듣고 풀잎 보면서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명 사회에서 풍요로운 이 삶의 풍경이란 얼마 착박한가 등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무의당 선생은 박정희 체제에 저항해서 반체제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1970년대에 들어서는 지학순 주교 잘 아시죠? 예. 지학순 주교 등과 함께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이런 가두 시위를 주도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죠. 예. 이런 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건 사람 죽이는, 물론 싸워야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어떤 세력들과 싸워야겠지만 예. 그러려면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결합한 한살림운동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예. 그 밑바닥에는 땅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절절한 탄식이 놓여 있습니다. 무의당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계가 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함께한다는 것은 한살림운동이죠. 예. 자기를 살림과 동시에 땅을 살리는 것이지. 땅을 살리게 되면 유익한 모든 미물들이, 개구리들, 메뚜기들, 거미들, 모든 유충들이 거기서 우글거리고 살게 돼. 그러면서 벼를 더 건실하게 자라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지. 그래서 서로 환원이 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땅이 살아야 바로 이런 모든 미물들이 살듯이 바로 인간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한살림운동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파멸 상태로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결국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이잖아요. 한국을 방문한 의도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기 팔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트럼프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장 선생의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구가 파멸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인간의 이 문명이란 게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이 당시에는 소련이 있었죠. 영국, 독일, 불란서 같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사람 죽이는 무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익이 제일 많아요. 전부 무기 장사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화인이라고 문명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완전히 난센스죠.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오늘날의 학문, 오늘날의 문화, 오늘날의 문명이 도대체 뭐예요? 자원을 누가 많이 차지해서 누가 많이 만들어서 누가 많이 팔아먹느냐 하는데 모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놈이 왕인 세상이에요. 그것은 반생명적이고 반자연적이고 반인간적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낭비를 가져오고 무한정한 소비를 가져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한정되어 있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켜버리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무기를 생산해서 돈을 벌려고 아우성을 치다니 도깨비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심각한 문제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파멸 상태로 몰고 간 자들은 바로 이 인류를 파멸 상태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장일순 선생님은 이런 그 선진국의 문명화의 허위, 그 이면에 놓여있는 파괴적인 힘들을 끊임없이 끌어내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살림의 세계를 구상할 수 있을지 정말 이런저런 사색들을 정말 소중한 언어들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 아, 이분의 이상에 걸맞게 오늘의 한살림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살림과 이런저런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한살림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른바 부유층들이 주요 고객이라 그러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 중에 얘기를 전하면 대단히 불쾌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로 가게에 들러서 턱짓으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몸에 좋은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태도 자체가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이기도 하죠. 예. 그게 거기 어떤 딜레마가 있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나락 하늘 속의 우주라고 했잖아요. 그 표제에 그린 이 나락 하늘 속의 우주라는 글을 보면은 무의당 선생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내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득하신다고 하면 무궁무진한 모양의 새로운 역사가 극락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공동체에는 작으냐 크냐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게 없어요. 생사고화 귀천대속 이런 개념 큰 것은 큰 거고 작은 것은 작은 거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는 하루빨리 극복해야 돼요. 저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셨지만 나락 하나 속에도 아주 작다고 하는 머리털 하나 속에도 우주의 존재가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불교의 화엄경 같은 데서 보면은 일미진중 함시방 시방일우주 즉 조그마한 티끌 안에 우주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좁쌀만큼만 있으면 이 산 보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 바다 보고 비켜라 하면 비킬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그 모범이에요.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하는 말 하셨지? 너희들 속에 생명에 대한 신념을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안 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에 피는 그 조그만 꽃 속에 무한함이 있다는 걸 압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처님이 말씀을 담은 화엄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놓고서 하나의 풀꽃 속에 하나의 그 머리칼 속에 하나의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있다는 것을 설파하면서 바로 그 생명이든 작은 모든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이 땅도 살고 지구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참 그리스도인들 뭐 천주교든 개신교든 뭐 지금 지탄을 안 받는 쪽이 없죠. 네, 맞습니다. 장일순 선생의 철학의 기반을 둔 뭐 여러 생협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에서도 장일순 선생의 초심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이건 참 되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80년대니까 거의 30년이 훌쩍 넘었죠. 예.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처음에 마음들이 조금씩 퇴색하게 마련인데 다시 한번 첫 생각을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멀리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운동이나 한살림운동, 그러니까 도농직거래운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럼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무기장사 운운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핵개발에 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왜 한살림인가라는 강연에서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윤 추구를 제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 체제 하에 있지만 그것이 결국 가게 되는 종국의 단계가 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막말로 말이지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지금 사용하면 지구를 10번 파괴하고도 남는다잖아요. 그런데도 돈벌이가 되니까 자꾸 핵개발한단 말이요. 이게 미친 거요? 안 미친 거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또 후생이라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데 그걸 전쟁도 아닌 게임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긍정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반핵 운동을 해야 되지 않아요? 한살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핵 옳습니다. 우리도 해야지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친 짓이니까. 네, 그러니까 먹을 거리만 이렇게 걱정하고 자신의 건강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모든 세력들과 싸우는 것도 한살림 운동의 큰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게 무의당 선생의 말씀입니다. 예.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앞에서 그 예를 말씀드렸듯이 몸에 좋다고 먹을 걸 사러 오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알로 내려다보면서 자기 몸속에 좋은 것만 챙기는 자들이야말로 한살림 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생명적인 전쟁 그리고 핵무기 개발 이런 것과 함께 싸워나가는 것도 모든 것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한살림이라면은 한살림 운동의 큰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의당 선생님이 참 그리워집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학순 선생님과 함께 원주가 낳은 정말 보물들이죠. 예. 어떻게 선생의 뜻을 100% 잘 계승하는 제자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글쎄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은 없는데 이 책을 만들고 이 책에 대해서 애정어린 발문을 써주신 김종철 선생이 아마 그런 무의당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분이 아닌가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을 펼치면은 무의당 선생이
쓰신 글들 그리고 그린 그림들이 가운데 실려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무장 선생님 글씨에서 오늘날 살아간 우리에게 생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땅이란 무엇인지 나아가서 농업이란 무엇인지 선생님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죠. 네. 어우, 한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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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이모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박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정감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은 가장 나중에 하는군요. 예, 운영위원회는 기본 상임위를 다 마치고 나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좀 뒤에 하게 됩니다. 아, 운영위라는 상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모양이죠? 예, 국회 운영위원회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본 상임위가 있고 그거에 이제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 상임위에 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하고요.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무처하고 청와대를 감사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도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결위는 이제 특별위원회죠. 예, 역시 그것도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출되는 경우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두 개를 맡게 되는 의원실 같은 경우는 일이 끝나질 않죠. 아, 그래요. 그럼 의원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의원실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예. 보좌관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죠. 김성애 보좌관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 하진 않아서요. 예. 따로 경험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 경우였을 텐데. 네. 마침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교문위의 위원이시기도 하고. 아하. 동시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공격수들을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아하. 예, 의원들 중에 좀 세게 말번치를 날릴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판을 짜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다짜고짜 공격하는 것을 임무로 맡고 오는 거죠. 아니 그래도 내공이 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공격을 해도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사실 공격하기 좋은 찬스거든요. 예.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이 있고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거 뭐 말 그대로 좀 뭐 심하게 말하면 쌍팔년도 개그를 하는 수준에서 준비를 하니 예. 이게 1987년 뭐 84년 이럴 때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87년이면 지금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거 87년에 누가 데모하고 있는데 예. 그 옆에 지나가던 분이 야 전쟁 끝난 지 언젠데 이 새끼들 아직 데모냐라고 하시는 얘기 들어본 경험들 우리 40, 50대는 있으실 텐데요. 예예예. 예, 예. 그때 저희가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30년 전에 끝난 전쟁 얘기 왜 지금 하는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2017년에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는데 80년대 이념 논쟁을 끌어들이는 것 저는 두 가지 노림수로 보는데요. 예예. 예. 첫 번째는 워낙 지지 세력이 안 되고 지금 15, 17%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확장은 포기한 채 내부만 챙기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중도를 확 틀어지고 전국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 삿발 싸움에서 밀렸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우리는 우쪽만 다진다라는 좀 의지를 가졌던 게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전희경 의원의 그 태생적 한계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전희경 의원제 영역을 보시면 나오지만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정책실장 출신이거든요. 예, 예. 그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어떤 조직인지를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홍진표 정책실장이 처음에 있었죠, 여기에. 단체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네. 홍진표 씨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사람이 주사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대표적 주사파죠. 우리나라의 주체사상을 도입했던 김영환과 함께 짝을 이뤄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부장, 범민련 간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국장, 민족민주혁명당 당원 등을 했던 주사파 운동권이거든요. 아, 이름 만들어도 무시무시하네요. 그럼 뭐, 예, 무시무시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시라는 건 민족민주혁명당 당원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활동들은 자치 활동이고 남과 북의 연대 활동이라고 하면 김영환과 홍진표가 주도했던 민족민주혁명당은 우리나라 혁명 조직을 통째로 김일성에게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조직이거든요. 호호호. 그렇게 해놓고 안기부에 가서 홀랑 또 이 민혁당 조직을 바치는 게 바로 김영환과 홍진표의 행각이었죠, 90년대. 예, 예. 이런 사람이 창설한 조직의 정책실장으로의 후임인 거거든요. 전희경 의원이 의원하기 전에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 단체에서 사회생활 배운 거예요. 예. 뭐냐면 이런 종류의 주사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홍진표 같은 류들의 공통점은 자기는 머리가 깨어서 이제 전향을 했다. 예. 하지만 너는 아직 못했으니까 너는 바보다 이제 이런 논리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80년대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의 자리와 지금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건데 예. 아직도 87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생각을 깼는데 너는 못 깨지 않았느냐라는 그 우월감. 상대방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거죠. 네.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주사파들 밑에서 일을 배운 전희경 의원 입장에선 네가 주사파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 정말로 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예예. 예.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쌍팔년도 아재기가 된 겁니다. 아니 전희경 의원이 보니까 1975년생이에요. 뭐 나이가 뭐 많고 적고 이걸 갖고 뭐 40 넘은 사람한테 예. 뭐 나이로 사람을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뭐 주사파다 전대협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는 좀 뭐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희경 의원이 저하고 같은 세대거든요. 또 제가 한양대 근처 살았기 때문에 임종석은 뭐 동네의 전설이었죠. 그래서 형이었고 또 그 시대 그 대학생들의 그 고민들이 사실 전대협 운동에 응축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인기가 대단했죠. 예, 뭐 인기를 떠나서 사실 성시 학생 운동하던 분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전희경이 그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만큼 단선적이었고 획일적이었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저도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뉴스를 접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그렇죠. 예, 예 사회적으로 공개되기 있는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뭐 돌이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노태우 정권 때거든요. 예. 군사 정권이었지만 그 군사 정권도 전대협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인경 의원이 어제 말했던 진보적 민주주의가 강령에 들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령을 찾아봤습니다. 예. 바쁜 와중에 찾아봤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 있지를 않아요. 예. 그 비서관이 써 주면 원전을 좀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대강 있는 거죠. 통합진보당하고 무리하게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예.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보고요. 언제까지 30년 전 조직 얘기를 꺼내가지고 할 건지 저는 정말 그런 식으로 치면 그 당에 있는 뭐 전대협 및 학생운동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홍진표가 그런 얘기한다면은 뭐 얘가 좀 단단히 미쳤구나 뭐 이런 평가라도 가능할 텐데, 아니 그 시대를 말하자면 간접 경험으로 간접적인 전언으로 뭐 문언을 통해서 알았을 사람이라면은 좀 더 성실하게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처럼 뭘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떠들어댄 거 아닙니까? 30대 홍진표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반복 이런 종류의 논리들만 가득 차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지만 우리 전희경 의원 국회의원 재기 직전에 예. 자유경제원의 사무총장 하면서 했던 말들 지금 돌이켜보면요. 모골이 송해네요.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주화가 무오류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완전 무결한 것으로 주장되면 광화문 광장에 넘치는 떼법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가치중립적 시각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좌우 균형이라는 명분에 이끌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21세기의 이념 논쟁 다 끝났는데 사회주의의 좋은 점들을 배워서 나라의 경제에 도입하고 사회복지정책에 도입해왔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이고 미국의 역사이고 전 세계 자본주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걸 악으로 규정한다. 이 선과 악의 구도. 홍진표가 본인이 주사파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겪었던 어떤 이런 사상적인 변절, 돌아섬을 그대로 가르쳤고 네. 내 생각 아니면 무조건 다 나쁜 생각이다. 사회주의는 악이다라고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80년대 이념 논쟁에 붙잡혀 있는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희경 씨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운동권인 거죠. 본인이 80년대에 갇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뭐 학생 운동도 하셨고 뭐 이런저런 맥락을 다 아실 텐데 임종석 의장이 이끌었던 전대협은 정말 친북을 넘어서 종북 단체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김영환이라든지 홍진표 이런 인물들이 말 그대로 종북 당을 만들고 종북 단체를 만들어서 북에 넘어갔다 오고 이런 난동을 부리다가 안기부에 체포돼서 또 전향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동지들 다 불고 이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학교들은 학교의 총학생회장은 선거를 통해서 다 선출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을 보시면 알지만 반드시 운동권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그 사회적 흐름과 조류에 맞게 총학생회장들이 선출되고 그런 사람들이 학생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태우도 이적단체를 규정 못한 전대협을 지금 전희경 의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게 무슨 반국가 단체이고 주사파의 소굴로 규정한다는 거 이거 속아 웃을 얘기입니다. 전희경 의원이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그만뒀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종류의 그 저질 시비 이건 보수 측에서도 눈살을 찌푸르게 만들었던 일이고요. 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희경 의원 본인이 석사학위 표절로 문제가 돼서 결국 이대에다가 석사학위를 반납한 해프닝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17년도 예.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하자가 있는 사람을 예. 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발언까지 하게 놓고 뒷수습이 안 되니까 저는 빼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젊은 보수 논객이었던 이런 전희경 씨를 영입한 데는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시킬 그런 젊은 주자로서 그 가능성을 높이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는 김무성이 영입한 인물이었다. 김무성 영입했던 인물. 네네네. 예. 그렇고 이제 저희 당이 아니라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차세대 주자들이거든요. 류여해 씨도 그렇고 지금 전희경 의원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젊은 보수들인데 아 정말 뭐 겨뤄볼 마음이 나질 않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라고 하면. 이런 발언을 서청원 의원이 나와서 했다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항감 50년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하겠거니 하겠지만 예. 40대의 개혁적이고 젊은 생각을 가져야 될 의원이 80년대 이념 논쟁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은요. 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자유경제연구원 출신이잖아요. 정경련 산하단체. 그 자유경제연구원 하면 또 전원책 씨가 생각나고요. 네, 뭐 어떻게 될 건가에 정경련의 그 싱크탱크라고 하면 네. 전경련의 논리와 주장, 세련된 논리와 주장들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좀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야 하는데
80년대 고장난 노공기를 틀고 있는 모습은 보수 쪽에서 인재영입을 잘못하지 않았나 두고두고 패착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뭐 다음에도 비례대표로 공천할 리는 없을 것이고 결국 계속 정치하려면은 지역에 나가야 할 텐데 영남 공천을 노리겠죠 아무래도? 주겠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 뭐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늘을 찌를 텐데 그러니까 더욱더 전기경 씨로서는 열심히 보수 본색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련된 주장을 하고 본인의 철학과 논리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살아남죠. 예.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사람들은 청취자들 보시기에 국회의원들이 다 독진댁진이라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은 저는 도태될 거라고 봅니다. 김진태는 뭡니까? 지역구로 자리를 잡으면 또 살아남는 방법들이 있죠. 그렇죠. 그쪽은 또 지역구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 비례대표로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거 처음부터 확실하게 자기 색을 드러내는 것이 정치적 꿈이 있는 그런 정치 신인들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아주 새겨듣게 됩니다. 예. 전희경 이야기로 오늘 15분 꾸렸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전희경에 대해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뭘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또 그 자리에서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쫑크를 먹고 나서 SNS에다가 화풀이를 했어요. 예, 뭐 그 SNS 화풀이한 거 앞으로 뭐 끊임없이 뭐 추적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서도 운영인 또 그만두셨는지. 예. 아니,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속내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뭐 지나친 공격이었고 황당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선수교체를 한 게 아니었을까. 아, 그렇죠. 본인이 그만둔다라는 말을 할 리는 없을 것이고 결국 당 지도부에서 교체를 결정했을 것이다. 공격수니까 공격을 못하면 빼야죠. 그렇죠. 똥볼을 차면은 특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닥인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덧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포렌메디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으로 야권에서 정계 개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탈당파 9명은 내일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탄핵정국당 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의원들은 모두 22명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 22명이 다음 총선에 출마한다면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오늘 새벽 5시까지 4,086분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94% 대다수 시민들은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요. 5%의 시민들은 무조건 투표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셨습니다. 투표를 통해 이들을 응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기를 선택한 분들이 압도적이네요. 현재로선 복당파 22명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은 1%, 현재로선 이들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의견은 0%, 전혀 없었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Y55님, 투표는 합니다. 저들을 제외한 이들에게. 문종현님, 저들을 다시 뽑으면 금붕어지. 그건 인간이 아닌기라.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긍정정선님,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응징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닥치면 쥐잡지님, 박근혜만 내보내면 전혀 다른 당이 되나요? 자유한국당에는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업보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태권 부인님, 홍석현은 미국에 인맥도 많고 돈도 많지요. 지금 미국에 엄청 연락하고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홍석현 회장과 관련한 시사인 보도 그 어떤 유력지도 받아 싣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진우 특종은 이렇게 해서 또 묻히나요? 한참 뒤에야 공론화 되겠군요.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